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 2가 돌아왔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속히 성경책을 지참하여 모니터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땡큐! 뭐야? 웬일이야? 포토 어디 있어요? 아, 성경 들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대박이네요. 미치겠다.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잘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 들어갈 건데, 사도행전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파트너 공개합니다. 나와 주시죠.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아, 들어오세요. 너무 가기 좋으시다. 아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죽을 때까지 연락 없이 실랑했어요. 아, 삐졌구나. 삐졌어. 나 없이 사복음서를 간다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함께했어요. 우리를 함께한 게스트들 보이시죠? 박미선, 김기리, 오나미, 박미선. 반대시는 거예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50쇼를 연예인들이 엄청 본다라는 거. 박수 한번 줘요. 김혜자님께서 50쇼를 보신다고, 하정우님이 50쇼를 보신다고, 그리고 정경호님이 그렇게 50쇼에 빠져있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엄중아님이 별스타에다 올렸어요. 50쇼 보고 있는 장면. 한번 다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요. 박수를 치는 게 현찮은데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면 네. 세복수는 또 잘리는 거예요? 아, 갑자기 제가 박슬기 씨가 된 것 같은데, 기자회견을 제가 엄마를 스페셜로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사실 그 구약은 이제 엄마랑 함께 진행을 하다가 신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게스트를 또 모시고 이렇게 해봤는데 보셨죠? 네, 봤죠. 어땠어요? 그 애기들이 더 잘하더라고. 근데 그동안 이제 댓글을 보면 최복순을 찾는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봤어요. 아, 다 읽어요? 댓글 읽어. 다 읽어? 다 읽어. 어떤 게 기억에 나? 돋보기 쓰고. 최복순 어머니 했을 때 너무 좋았다. 아...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 땡! 오케이. 요한복음은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요한복음? 네네. 얼마나 재미있습니다. 바이바이 주세요.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랜만에 구호 한번 외치면서 이거 안 잊어버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십시오. 아, 알았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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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살아있죠?